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박사님 강의를 다 들어서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옳은 말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하려면 그거를 내가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로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거? 네, 요거 유전자예요. 요거 세 개는 뭐예요? 예, 네, 진, 선, 미. 근데 왜 이렇게 쫙 그렸어요? 이게 빛이라 이럽니다. 생명의 빛, 또는 생명파, 그 힘. 빛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와야 드디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 켜지고. 그 힘이 필요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 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실제로 3년 반을 밤낮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택하실 때 뭐라고 하면서 택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택했는데 예수님이 턱 떠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 그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 하면서 직접 배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커녕, 자, 거기 나가서 잡자. 따분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 잡으러 갔어. 참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복음. 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그 복음을 배웠어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힘, 을 보고, 그거를 다 배웠는데 결국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만 남았죠? 지식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줄 알더라. 뭐 그런 지식. 예수님은 생선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더라. 뭐 지식이지. 지식인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조건적 하나님을, 율법적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아버지예요. 그 힘이 없어. 여러분, 모든 힘은, 에너지는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려면 힘, 그 힘은 뭐예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힘은 전기입니다. 이 전기라는 힘은 컴퓨터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와야 돼요? 울진에서 와야 돼. 네, 그렇죠? 네. 힘이란 것은 그 기계 자체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기계에 불과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여러분, 유전자가 작동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타트에서 배운 뉴스타트의 근간, 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뉴스타트에서 배워보면 결국 유전자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유전자에 직접적인 힘을 가해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뭐예요? 생체 전자파죠. 그렇죠? 우리 몸에는 우리 몸 모든 생체, 살아있는 생물체의 몸 안에는 전류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Bio electromagnetic wave.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기는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다 얘기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죠. 네, 그렇죠? 전기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식물들이 뭐 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제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이 전자파는, 이 전자파는 나쁜 전자파일 수도 있고, 좋은 전자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엑스레이, 무슨 방사선 이런 것도 다 전자파입니다. 그 전자파가 좋고 나쁘고는 뭘로 결정이 돼요? 전자파의 본질은 다 전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체에 좋은 전자파도 있고
나쁜 전자파도 있습니다.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소리도 다 무슨 파예요? 음파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리가 있어. 그런데 또 한편 뭐요? 나쁜 소리가 있어. 좋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아 춤을 추고 싶고 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쁜 소리가 들리면 짜증나요. 그 왜 그렇게? 뭐가 달라서 그래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그게 파장과 주파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이라 그래, 결. 그래서 좋은 파장과 아주 적당한 주파수는 아주 좋은 결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비단결 같다. 잔잔한 결. 그래서 잔잔한 물결. 부드러운 물결. 물결도 그것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나쁜 물결을 뭐라 그래요? 성난 물결. 네. 그 결이 어떤 결의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결을 무슨 파라고? 네,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 그렇죠? 그 알파파가 이제 변질이 돼서 베타파. 더 심하게 변질이 되면 무슨 파? 감마파. 이렇게 나쁜 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전자파, 좋은 전자파 알파파를 베타파, 감마파, 감마파는 뭐가 열렸을 때, 예, 뚜껑이 열렸을 때, 그 우리 몸 알파파를 감마파로 변질시키는 힘은 뭐 무슨 힘이다? 아이고, 영적 에너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이래놓고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좋아졌다.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들은 강의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다 그러고 안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 아, 맞아. 맞아. 다시 상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때 뭐를 찍어 보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를 찍어본단 말이에요. 그 생체 전자파가 종류가 많죠. 뇌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뇌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뇌파가 어떤 뇌파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뇌파.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심장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체크를 하려면 뭐를 찍어야 돼? 심전파. 그거를 심전파 찍는 거를 심전 찍은 그 모양, 심전파의 모양을 찍어낸 거를 심전도라고 그래. 그 의사 선생님, 아 심전도가 나쁘면 심장의 건강 상태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사실상 무엇의 상태예요? 유전자의 상태입니다. 유전자의 상태는 뭐에 따라서 결정돼요?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지배된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돼?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음식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모든 에너지 힘은 공급받게 되어 있어. 영적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와?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성령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무슨 영? 악령이라고 불러. 예.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느냐, 악령이 공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전자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 내 유전자를 끄는 수도 있고 켜는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 내가 성령을 받느냐 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오셔서 뭐 기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전혀 안 기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 그게 무엇의 차이예요? 성령의 성질은 뭐예요? 예? 진선미야,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잖아요. 선. 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기쁘잖아요. 아, 아름답다. 기쁘잖아요. 왜? 유전자를 켜서 엔도르핀도 생산해내고. 그런 힘이 있어. 진선미 속에. 예. 네. 자.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뻐? 간단하잖아요. 힘을 못 받아서 그래. 왜 힘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아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무슨 형으로 하신다고? 명령형으로.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그러니까 안 기쁜 이유는 이 성령이 막혔어. 누가 막았어요? 악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서 기막힌 일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진탁하고, 여러분,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참에, 누가 음악회 표를 사줘가지고, 가서 조수미 노래 들어도 기뻐, 안 기뻐? 왜 저렇게 소리나 빽빽 지를까? 그렇게 보이죠. 결국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면 지식만 남지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이득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아닙니다. 그 진짜 이름 지식의 나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 그런데 무슨 지식?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나 지식 그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힘이 없다. 그래서 너는 생명의 생명나무만 먹어라. 지식은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자, 우리에게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이 전기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무슨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를 좋은 생체 전자파, 좋은 결을 가진 생체 전자파로 만들어주는 좋은 영적 에너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능력이란 말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의 힘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괜히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하면 파워라고 그래. 성령의 파워. 그럼 그게 훨씬 탁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는 다 들어서 알겠는데 안 된다.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자, 성령이 없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다 알지만은 말짱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제자들의 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죽겠는데 너희들이 안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성령만 탁 오면 내가 그동안 제자들이 그 3년 반 동안 배운 지식이, 와, 맞아! 이렇게 다시 아는 것이 힘이 돼서 나타나고, 야, 그렇지. 그렇게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구나. 야, 이걸 전해야지. 이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가 막히면, 악령의 지배당하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경치를 봐도 기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려면 내 뇌세포 속에 입력된 그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예. 그래서 이 유전자 엔도르핀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 켜지려면 이거를 켜주는 뭐예요? 힘이 필요해.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령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큰일 났어.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주께 내가 약속했잖아. 보혜사를 반드시 보내서 성령을 준다고. 근데 뭐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렇죠?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성령이 오겠어요? 여러분. 예. 네. 마늘하고 싸우고 있는데 성령이 오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젊은 마누라들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자 자기들이 그동안 만났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구약 성경에 즉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 속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착 해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는 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을 받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 성경 속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싶은데 그걸 보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성경을 진심으로 깨닫고 싶어서 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돼?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약 한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어. 와,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3년 반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이 뭐?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 와, 그렇구나. 이야,
그래서 이제 힘이 났을 때, 그래서 막 기뻐지고 그런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준 날이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배와 그물을 어떻게 버리고 뭐를 낚는 어부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 힘, 그게 성령의 파워, 성령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 다른 곳에 또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 또 없을까? 찾아. 또 다른 더 깊은 뜻이 없을까? 이걸 찾아. 뭐 하면서 찾아? 기도하면서 찾아. 찾으면 어느 날 적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거네! 이렇게. 하나님 찾아줘요. 네. 어제 밤에, 하나님을 찾았어. 그렇죠? 아! 진심으로 찾았어. 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찾으라고 그랬잖아. 네.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아버지, 나 아파요. 그러면 그 말, 그 기도가 진짜 100%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아무런 잡념도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어서서 유전자 켜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찾아. 뭐. 복권에 당첨이 돼야 되는데, 예, 네.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행 융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녀석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쪽을 더 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을 구하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나 천국을 구하고 그 완전하게 됨을 구하라. 라는 것도 결국은 먼저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되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거야.
자, 보세요. 구하느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 구해야 될 성령은 안 구하고,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하나님 서울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성령을 구하지라. 아시겠죠? 이 세상 것이 더 성령보다 더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이제 세상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가장 순수하게, 가장 절실하게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거를 자꾸 성령이 아닌 다른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 들어와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구하면 준다 그래. 성령 아닌 거. 사실 여러분, 서울대학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붙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서울대학생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많아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만 높아져. 그렇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사는 분인데 서울공대를 1등으로 졸업했어. 서울공대를. 그래가지고 서울공대 출신들도 미국 많이 왔더라고. 참, 이 미국은 거저 먹는 나라요. 그 최고로 우수한 두뇌를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간다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참 강한 나라인데. 그럼 왜 그래요? 미국 가면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온 세계에서 여러분 그 우수한 두뇌들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기 동기생들, 서울공대 동기생들도 많이, 그래서 그 동기생들이 한국에 남아 있는 동기생들보다는 미국에 있는 동기생들 숫자가 더 많아. 세상에.
그런데 이제 경쟁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1등으로 졸업한 이분은 석사학위까지만 따고 미국서 박사학위를 못 따는 거야. 자꾸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서울공대 댕길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한 동기생들은 다 박사학위를 다 따는 거야. 그러니까 동창회를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동창회 한다고 막 했었는데 자기는 방구석에 남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야 암에 걸렸어. 그 사람이 공부 못했으면 암 걸릴 리가 없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서울대학을 못 가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뭐요? 못 따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속을 초월한 사람으로 성령은 만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성령을 구하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어떻게 구해요? 자, 강의를 듣고 성경 말씀을 다시 2부 강의를 여러분 그 2부 강의도 이제 집에 가서는 여러분 다른 기 2부 강의 다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기 예? 220기, 219기 예. 그 1부, 2부 강의가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다 들어보시면 제 강의는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요리 만들 때 재료가 똑같아도 그렇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듯이 저도 같은 강의라도 같은 주제 강의라도 요리를 다 이렇게 양념도 조금 다른 양념도 섞고 했기 때문에 맛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2부 강의 성경 말씀 잘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 그러면 나도 성경을 펴서 직접 한번 성경을 깨달아보자.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시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팍팍 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아 하늘 색깔이 달라 보이고 이 세상이 더 환해 보이고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이때까지는 에라 뭐 살면 살고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러다가도 뭐예요? 살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인생에 지금 살 날이 뭐예요? 많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보이면서 그렇다면 나는 의미, 존재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는 살아야 되겠어. 이 마음을 성령께서 탁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성령께서 탁 넣어주죠. 그러면 힘이 착 나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팍팍팍 켜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유전자들이 치유되어 가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 New Start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의 존재 의미,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한번 잘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겠다는 이 새 마음을 성령이 넣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또 뉴스타트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더 깊이 뉴스타트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그 놀라운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